같은 급경사 통학로에서 세 차례나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부산시내 급경사 통학로가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강수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하굣길 여고생 3명을 태운 택시 안. 갑자기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다급한 외침이 들립니다. 급경사를 내려오던 택시는 안전펜스를 뚫고 아파트 2층 높이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여고생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급경사로는 지난 2008년과 2011년에도 통학길에 교통사고가 나 모두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관할구청은 지난해에야 뒤늦게 도로 경사도를 낮추는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학교 측에 맞게 놓게 너무 요원해서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목표를 갖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측정해 보니 여전히 법정 요율 경사도인 17%를 넘어서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그 굉장히 부르길 밟고 위험하게 늘었죠. 저기 위험하니까 이 도로가. 이 도로가 안전한 지역이 아니죠. 도로가 커브 한 번씩 이렇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부산 시내에 이런 급경사 통학로가 35곳이나 된다는 겁니다. 학교들이 다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진짜 가슴이 아이들 보낼 때마다 뭐 두렵고 힘들고 그렇고.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경사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이라도 설계 규정에 맞도록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포의 통학길.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강소라입니다.